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정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70세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저는 땀을 흘리면서 일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복하고 싶어서 이 나라에, 아름다운 나라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없을 때는 어떤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누렸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보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극화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흘린 만큼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평상시에도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든 어떤 한 가정에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대통령이라는 것, 어떠한 살림살이를 하든지 간에 가정,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국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4.15 총선만 해도 엄청난 그 전자개벽이라든가 현대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속이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많은 법원에 그러한 이의가 있고 소송이 있는데도 전혀 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4.15 총선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선거다. 앞으로 어떤 선거도 이번 4.15 선거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냐면, 뽑는 사람, 찍는 사람 따로 있고 선거에 당선된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알고, 우리가 일꾼으로 뽑았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갈망이고요. 이번 그 보궐선거도 있는데요. 보궐선거에서도 그 4.15 때 일어났던 갖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국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거 입히고 모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 못하는 거,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우리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치인들은 한탄 승부입니다. 한탄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공약도, 그 사람들의 공약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그 공약을 보셨습니까? 30가지 공약이 유튜브에 돌아다녀서 그걸 읽어봤는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세상 천지, 이러한 공약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거 쇼맨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공약을 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공약을 내자. 그래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는 공약, 국민공약제를 시행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공약을 통해서 저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저들을 알 수가 없으니 후보 공인인증제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나는 누구누구며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해주겠다고 공증을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진실한 표를 내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사회주의로 가고, 그 북한의 김정일이라고 하는 그런 세대를 맡고 있는데, 우선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저 정권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독약을 뿌리면서 복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몇천만 원 준다고 뭐 그러는데요. 돈 주면 좋죠. 그 정치인들 돈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빚으로, 내 빚으로 저들이 만장 잔치하고 있는데, 저들이 그래도 잘한다고 찍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후보가 됐든지 간에 복지 공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찍어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맙시다. 서울시장도 이번 다가오는 보궐선거는 울산시장의 부정선거가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번 보궐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여러분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올 겁니다. 창고의 숙고 끝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정치 참여로 돌아와서 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단결합시다. 2021 나도 시장 후보다. 나도 시장 후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cleanvoting.kr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